안녕하세요. 비카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이 30대 이상이 많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자녀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며 바쁜 시간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의무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반값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알뜰폰 하면 뭔가 촌스럽거나 본인 인증이 안 되는 약간 부실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개선이 된 요즘 알뜰폰들은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알뜰폰 유심 요금제를 선택해야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절약된 금액은 많게는 20만원에서 저희처럼 40만원 이상까지 매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동남아 여행권이나 아이패드 중고로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선택한 건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극강의 요금제, 데이터 15기가,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월 25,300원의 요금제였고,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유튜브를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3Mbps 속도를 무제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요금제의 장점으로 무약정, 무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금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카는 2년 약정 기간 동안 비카와 맞지 않은 요금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요금제를 변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 요금제를 선택하고 나서 매년 40만원 이상의 금액이 절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앞에 GS25 편의점으로 가고 있어요.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금방 가죠. 퇴근하고 리오랑 저랑 가고 있어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또 막상 그게 안 되거든요. 퇴근하면 또 애들 봐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핸드폰 요금제 나가는 그 날 그때 또 바꾸자 하고 있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어요. 그렇게 매달 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MVNO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을 변경했어요. 이렇게 3대 기업의 통신망을 빌려와 저렴한 요금제를 탄생시킨 것이 알뜰폰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알뜰폰이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죠. 알뜰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을 인하해줬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구매자 또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그렇게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2%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GS 요금제 유심을 사갖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GS에 들릴 겸 해서 장을 몇 개 봤더니 또 이만큼 봤어요. 장을 오다가 또 감자튀김도 사고 집에 가서 이 유심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히! 드디어 호갱 탈출입니까? 이렇게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다이렉트몰에 들어오면 이벤트 참여하기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극강의 가성비 GS25 요금제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달의 추천 요금제 25,300원짜리를 가입하도록 할게요.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번호 이동 신규 가입이 있는데 저는 번호 이동으로 갈 거예요. 셀프 개통 신청. 자, 진행해 봅시다. 셀프 개통 신청을 하면 유심 구매를 했죠. 저는 유심을 구매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볼게요. 유심 모델 코드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금제는 제가 고를 수가 있죠. 최강 가성비 GS 25,300원짜리 15기가의 100분을 선택을 할게요. 자, 가입 신청서를 누르면요 이렇게 유심 주문 휴대폰 가격 통신요금 25,300원이 나와져 있고요. 자, 신청서 작성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인증을 하고 나서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요금제 유심을 저희가 착용을 해볼게요. 안에 보면은 간단하게 칩 있어요. 요거 이게 뭔지 아시죠? 유심 빼는 거고 요걸로 기존에 있는 유심을 빼고 새로운 유심을 꽂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은 마이크로 유심이 달려 있어요. 요 유심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제가 신청을 간단하게 했죠. 생각보다 쉽게 했고 이 안에 있는 유심을 빼서 마이크로 유심은 한 번 더 분해를 하면 돼요. 하나 더 있구나. 마이크로 유심은 이렇게 유심을 꽂아서 기존 핸드폰에 꽂으면 끝납니다. 혹시라도 개통이 바로 안 된다면 전원을 껐다 켜면 돼요. 저처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지 않고 이 유심을 구입하면 사이트 접속해서 온라인 가입 전화 상담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프 개통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피콜을 받아서 5분에서 7분 정도 걸려요. 이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요금제의 장점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약정, 무위약금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부가 서비스 8종이 무료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3개월이 무료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저희 영상을 광고 없이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또한 유플러스존 와이파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야구, 골프, 아이돌 라이브, 포화대기, 스팸 차단까지 무료로 부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모든 통신사를 가입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다 보니까 저처럼 직장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까지 가능하다는 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처럼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 1만원 미만짜리 라이트 요금제부터 점점 올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요금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호갱이 되지 말고 현명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자급제 또는 중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처럼 약정이 끝난 분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정말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신 요금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